과하게 해가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게 또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운동 포인트는 조금씩 천천히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 관리법인데요. 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전부터 한 6개월 정도 사용한 기계가 있어요. 바로 집에서 홈케어를 할수 있는 기계인데 이 UFO라는 기계예요. 짠. 한참 메이크업 자주 하고 또 여행 많이 갔을 때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포레오에서 나온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서 이렇게 홈케어를 했었는데 확실히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 엄청 잘 들어서 홈케어 할 때도 요 아이로 하고 있습니다. 포레오로 이제 관리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마스크팩을 이제 10분,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1분 30초로 단축을 시켜줘요. 요즘은 그래서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이 스킨케어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케어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아침에, 바쁜 아침에 케어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슥싹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면 이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포레오 전용 마스크팩이 있어요. 짠! 이거는 아침 전용이고요. 엄청 조그맣죠? 네, 여기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약간 이 투명 링을 껴줘요. 네, 어플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예요.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바코드를 살짝 찍어줍니다. 아이고, 바로 인식이 돼요. 적색 LED와 부드러운 온기가 마스크의 복합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되게 따뜻해요.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따뜻한 히팅감이 있어서 모공을 열어준다는 느낌일까? 긴장을 풀고 진정 마사지를 즐겨보세요. 티소닉 진동이 피부에 수분을 주입하여 안색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가꾸어줍니다. 녹색 LED가 피부 본래의 밝은 톤을 되찾아주고 온종일 빛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초록색. 갑자기 쿨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모공이 쫙 조여지는 기분이 들어요. 엄청 시원해요. 네, 이렇게 관리가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엄청 간단하고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방수가 돼가지고 물에다 씻어서 그냥 이렇게 싱크대 위에도 딱 올려놓으면 저녁에 또 관리하고 아침에 관리하고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효자템입니다.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집에서 스킨케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만큼 또 입술 자주 터가지고 립밤을 꼬박꼬박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서 스킨케어 하루 보낼 수 있는 스킨케어 끝! 이제 운동도 했고 피부 관리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챙겨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뭐 영양제를 떠나서 이제 정말 그 섭취 중요하죠. 비타민. 이렇게 과일을 저는 주로 챙겨 먹고 있고요. 정말 자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을 꼬박꼬박 사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지금도 과일을 먹으면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그 영양제 같은 거를 정말 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다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영양제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네 가지 정도 제가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 용기에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디에 좋은지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는 꼭 섭취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섭취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오메가3는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이건 씹어먹는 비타민 D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약사님 채널에서 추천받아서 그거 보고 또 바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차 카테킨 성분의 영양제예요. 제가 면역력이 평소에 너무 약해가지고 예전에 여행했을 때 비행기 오래 타면 몸이 엄청 힘들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면역력 꼭 기르기 위해서 카테킨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어요. 보통 유산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약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여성 유산균, 여성에게만 필요한 여성 유산균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별거 없고 요거 네 개만 꾸준히 챙겨 먹고 또 생각날 때 뭐 레모나, 뭐 비타민C 가끔씩 생각날 때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영양제를 챙겨 먹었을 때랑 안 챙겨 먹었을 때랑 그날의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영양제는 여러분 꼭 내 몸에 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영양제 먹는 거 권장해 드릴게요. 빨리 날이 다 괜찮아져서 저희 전부 다 정말 마스크 안 쓰고 나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열심히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게 집에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관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밖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가 있으면 저 댓글에 추천해 주세요. 저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